세상 어디에도 없는 방송, 하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방송, 경인 기자회견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인천에서 가장 바쁜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이, 막힘없이, 후리한 토크, 오늘 시간 내내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자, 1회를 장식했던 인천투데이의 웃기자, 우리 인천투데이의 김현철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몰라볼 뻔했어요? 뭐지? 뜬금없는데요? 뜬금없는데요? 아, 예. 좋은 말이에요? 칭찬이에요? 뭐 아, 그러니까요. 예. 참 애매하네요. 예. 예. 네. 인천투데이에 제가 생각보다 네. 이 얼굴이 멋진 많아요. 많아요. 예, 네. 많아요. 아, 오늘 아주 예, 인정하죠? 아니, 예전에는 그냥 인정하기도 그렇고 네. 부인하기도 그렇고 인사치레인 줄 알았더니 네. 정말 네. 잘생긴 분들이 아, 인투에 그럼...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인정?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분위기가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띄워주시는데 오늘 찔리는 분 계실 텐데 예. 아, 자, 뭐 나중에 이어가도록 하고 네. 자, 우리 옆자리에 헬로우TV에서 프리토커 이세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도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셨죠? 네. 안 할 수 없죠. 아니, 오늘도 준비를 잘하고 왔다. 아니, 아주 막중한 오늘 또 중요한 이야기에 중요한 역할로 중요한 역할이요? 예, 저희 무슨 역할? 기자들 중에 중요한 이따 역할? 얘기할게요. 무슨 사전에 아니, 뭐, 없는데. 아니, 본인의 생각 안 하는데. 예. 아주 불꽃튀는 이따가 입씨름이 예상이 됩니다. 아. 자, 그리고 또 우리 거의 고정 패널이죠. 네. 저희 뭐 식구 같습니다. 네. 홍익전경연구소에서 이도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거의 뭐 시원한 차림으로. 네. 예. 요즘에 우리 그 계양구에 거주하시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19 확진세가 인천에 많이 있었잖아요. 공교롭게도. 네. 예. 좀 어디 왕래를 많이 하시나요 요즘에? 아니, 잘 안 돌아다닙니다. 예. 전혀요? 아니, 전혀는 아니죠. 뭐. 아, 네. 아니, 사람을 어떻게 보고?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돌아다니는 예. 최소한의 동선을 유지한다. 예. 그렇죠. 모두들 좀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예. 한 우리가 본 지 한 네. 2주 됐잖아요. 네. 네. 저 안 보고 싶었어요? 저 안 보고 싶었어요? 저 안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죠. TV로 근데 가끔씩 보고 싶을 때 여러 번 이분이 뭐예요? 아니, 저 안 나오던 사람의 분위기가 많이 이상해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송사 가서 되게 재미없게 방송을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 오늘도 역시 상당히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소재 준비했는데요. VCR 먼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양천 지역의 수건 사업이죠.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전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을 연장하고 신정 기지와 방화 기지를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는데요. 서울시가 지하철 5호선 연장의 최대 쟁점이었던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 대신 방화 신정 차량 기지를 동시에 옮기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정 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해 방화 차량 기지와 신정 차량 기지를 동시에 이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VCR 보고 왔는데요. 아, 아마 이게 약간 일종의 데자뷰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어떤 소재로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우리 이분들 함께 맞아. 모여서 아, 저도 네, 생각나더라고요. 네. 네.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주제였어요. 가장 핫한 주제가 됐었는데 네. 아쉬움이 남게 됐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선거 전에 GTX 관련 이야기를 나눈 바 있어요. 아, 또 네. 철도 전문 우리 패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GTX에 이어서 아주 핫한 철도 관련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VCR에서 좀 보셨듯이 그 2호선과 5호선과 연관이 있는 신정 차량 기지 이전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자리에서 뭐 각자 취재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웃기자. 네. 지금 이 신정 차량 기지가 사실 우리 인천 시민들이나 부천 김포 시민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모르죠. 예. 이게 도대체 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네. 일단 신정 차량 기지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건지 좀 배경 설명부터 좀 하고 갈까요? 예.
신정 차량 기지 서울에 있죠. 양천구, 네. 양천구에 있는데 이 주변에 이제 주택들도 좀 밀집해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주거 밀집도가 높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차량 기지라는 특성상 소음 또는 뭐 분진 또 이런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좀 불편 그리고 또 네. 불만을 좀 토로하기도 하는데 이걸 지금 이제 이전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걸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좀 인천 또 이제 경기의 이제 김포 이런 데서 네. 지금 얘기들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밀집 지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신정 차량 기지 반경 1km 내에 공동 주택이 17,000세대입니다. 네. 아니군요. 27,000세대네요. 2만 예, 네, 우리 일단 그래요? 신정 차량 기지가 어디에 있는지 얘기를 안 했어요. 양천구에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어요. 했나요? 아, 예, 양천구. 예. 아니, 제 말씀에 좀 집중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공동주택이 예. 반경 1km에 2만 7천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신정 예. 차량 기지 예. 인근에 13개교 학생들만 예. 13,000명가량 되는 그 수도권의 차량 기지가 총 35군데가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주거 밀집도가 높은 네. 지역이다 보니까 뭐 그 지역 특히 양천구 네. 주민들 그리고 뭐 지역 정치권에서는 네. 최대 현안 이슈라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이게 선거 전에도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네네네. 그 전에도 상당히 뭐 이슈였긴 하지만 사실 이게 뭐 신정 차량 기지 이전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이제 나왔던 이야기고 사실 최근에 좀 더 핫해지게 된 이유가 이제 방화 차량 기지와 통합 이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굉장히 또 그렇죠. 네, 핫해진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네. 김포 같은 경우에 이제 신정 차량 기지가 좀 주민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좀 다가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5호선과 같이 결부가 네. 되면서 그런 문제인데 이게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작년 12월 당정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건데 네. 이 자리에서 이제 그동안 사실 5호선 문제가 이제 김포 시민들에게는 이제 건폐장을 받냐 안 받냐 이 문제로 상당히 이슈가 됐었던 그렇죠. 이야기였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건폐장 대신에 신정 차량 기지와 방화 차량 기지를 함께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공식화가 네. 됐던 네. 거죠.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5호선은 연장을 하루빨리 해야 되겠고 하지만 네. 건폐장은 안 된다. 네네. 그러나 신정 차량 기지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신정 차량 기지에 대한 관심이 뭐 증폭됐다, 네. 예. 높아졌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비단 5호선이 아직 뭐 정해진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포뿐만이 아니라 인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같이 갖고 있잖아요. 네. 예. 지금 이게 건폐장 대신 차량 기지가 하나 더 붙어서 이전을 한다. 그러면 일단 서울시에서 얘기한 의미는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하자. 지금 김포하고 인천하고 해왔던 논의가 아예 새로 백지화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사실 5호선 문제가 그동안 이제 해결이 계속 안 돼 왔었던 부분 중에 가장 큰 건 이제 지자체 간의 협의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또 현안이었던 게 이제 건폐장 네.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안 받겠다 했었죠. 네. 네, 서울시는 이제 사업성을 또 챙기려면 이 건폐장 이전을 해야 하는 이슈가 있었고 그 인근 지자체 김포와 인천에서는 건폐장은 절대 안 돼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5호선 문제가 지자체 간 협의에 좀 난항을 겪게 예. 있었고 사실 이게 대광이 계획 안에도 이제 김포 한강선이라는 이름으로 또 포함이 됐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냐라는 의문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게 이 건폐장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건폐장 문제를 신정 차량 기지를 옮기는 걸로 생각을 하면 건폐장은 좀 별개로 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여지를 서울시가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던 게 어쨌든 진행이 될 수 있는 좀 환경으로 바뀌었다. 새 국면을 맞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박원순 시장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기지 이전 문제에 관련해서 네. 건폐장 문제에서 네. 한 발 물러섰다 예. 볼 수가 예. 있는 거죠. 그것도 예. 대안으로 예. 이제 방화 차량 기지를 통합 이전한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서울시에서 사업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대외적 뭐 명분으로는 사업성 얘기하지만은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바둑으로 치면 꽃놀이패를 들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네. 어차피 뭐 차량 기지 이전도 네. 신정도 해야 네. 되고 방화도 이전하는데 예. 5호선 줄 테니까 예. 그 귀찮은 거 안 좋은 것들 다 떼내려고 하는 예. 그런 의도가 깔려 있던 거죠. 이게 이제 보면은 예.
그 아까 말씀한 당정협의회에서 네. 이제 첫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인천 서구을의 네. 신동근 의원이 이제 자기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보면은 양천 갑의 황희 의원실에서 치료하지 않겠어요? 뭐 제가 들은 얘기. 전 인천을 네. 네. 인천 네. 얘기를 하자면 네. 이 신정 차량 기지를 만약 이전을 하게 된다면 서울시가 그 부지 개발이익으로 한 7,100억 정도 효과를 네. 누릴 수 있다. 네. 그러면 건폐장을 옮기는 것보다 보다 더 이제 수월한 협상을 좀 진행을 할 수 있고 네. 서울시에서도 알턴이 하나 빼는 건 아니냐라는 제안을 네.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건폐장 관련해서 이제 인천시에서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이 논의에서 건폐장은 빼겠다라는 예. 공문을 최근에 예. 이제 받았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예.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건폐장은 실제로 좀 들어가지 않았나 좀 저는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당정협의 이전의 이야기입니까? 당정협의의 자리에서 이제 아, 나온 그 자리에서. 네. 그러면 그 당정협의 이후에 지금 서울시에서 뭐 용역? 사전 타당성 용역? 네.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서울시 이제 2호선, 5호선 연장 그리고 네. 신정방화 통합 이전, 네. 신정방화 차량 기지 통합 이전과 관련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 용역을 좀 발주를 했는데 네. 용역을 좀 발주를 했는데 최근에 유찰이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유찰이 돼서 재공모가 들어갔고 6월 네. 10일까지 이제 재공모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기간이 1년짜리거든요. 12개월짜리 용역 예. 수행 기간이 그러면 늦어도 빨라도 내년 7월 정도에 나올 네.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올해까지 이 결과가 나와야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좀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들 많이 얘기했죠. 네, 얘기가 네. 나온. 그럼 차질을 빚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우려들이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특히 이제 검단 쪽 주민들은 광역철도라고 하는 네. 것에 대한 부품 기대와 꿈을 갖고 있었는데 혹시나 이것 때문에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다만 지금까지 대강이와 그리고 이제 신동근 의원이 잘 움직여왔고 주민들도 이제 꾸준히 우리는 네. 차량 기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 의견들을 네. 피력을 했으니 좀 이제 국토부나 정부에서도 좀 반영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는 좀 갖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간이나 시간 관계상 네. 그 아까 뭐라 그랬죠? 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존재한다. 제가 봐도 상당히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발표가 네. 돼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철도망을 10년 단위 계획으로 세우는 네. 아주 중장기 계획이란 네. 말이에요. 그 계획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죠. 네. 대광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대도시권 시행 계획이 포함이 되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게 올 연말까지입니다. 네, 네. 네. 그 올 연말까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역이 유찰됐다? 그 용역 기간이 12개월이면요. 네. 연말까지는 뭐 죽었다 깨도 네.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거기에 사전 전치 법정 절차, 행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는데 내년 네. 국가 철도망 구축에 포함이 안 되면은요. 네. 이거는 뭐 검단이든 김포든 어디든 네. 5호선 연장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네.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근데 다만 지난해 10월에 이제 대광위에서 광역교통 비전 2030 네. 이제 거기 발표를 했을 때는 여기 또 포함이 돼 있어서 들어가 있어서 이제 어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네. 놓지 않고 있는 뭐 이런 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서울시가 아무래도 이제 신정이라든지 방화 차량 기지를 이전하고 이런 용역 예.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 조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반드시 지자체의 용역 조사 결과 보고서가 거기에 반영되는 거는 그냥 맞습니다. 완전 필수 상황은 아니거든요. 참고 사항 정도에 네. 불과하기 네.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사실 다 용역을 기본적으로 다 하고 하죠. 있었고 네.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자체 용역을 계속 5호선 이야기가 상당히 김포에서는 이제 2018년 지선 때부터 상당히 부각이 됐었기 네. 때문에 이런 자체적인 용역이 계속 진행이 그렇죠. 돼 왔었고 김포시에서는 뭐 5호선만 가지고 이제 용역을 했었던 건 사실 아니긴 한데 이제 김포시 철도망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18년 말부터 이게 용역이 계속 진행이 돼 왔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신정 차량기 이지 이전에 이제 이 용역이 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이런 차량기지 이야기 외 그리고 건폐장 문제를 가지고 좀 핵심이 됐었고요. 이 건폐장을 사실상 김포시에서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건폐장을 절대 안 받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었기 때문에 이 용역의 핵심은 건폐장을 제외하고 어떻게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느냐였었고 여기에서는 뭐 노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2 신도시 개발 네. 이야기도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이제 사업성을 높이는 안이 됐었기 때문에 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용역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는 건 아니고 네. 네. 어필을 하기 위한 하나의 만약에 김포 용역이 네. 끝나지 않았다면 지금 바뀌고 있는 환경도 반영을 해서 좀 이렇게 그 용역 연구 보고서가 나올 가능성도 있네요. 아, 저도 궁금해요. 네. 신정 차량 기지 이전 문제가 포함이 됐었나요? 이게 김포? 사실 이제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지금 마무리 단계고 아. 6월 초에 결과 네. 보고를 하게 예.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신정 차량 기지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사실 이제 보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또 이제 그러면 때문에. 네. 참 예, 우리가 걱정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지자체는 네. 다 다른 결과 나와 나오게 돼 있어. 자기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쪽으로. 이게 하나의 방안일 뿐인 거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 명분을 제시하는 것 뿐이죠. 네. 대광이라든지 네. 국토부에다가 네. 이게 그만큼 사업성이 높다, 비시감이 높다 이렇게 뭐 연구하는 것 정도죠. 어쨌든 둘 다 연장하기 위한 방향에 서로 네.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고민들이고 저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사전 타당성 조사하는 내용이 뭐죠? 사전 타당성 조사는 이제 네. 인천 뭐 아까 말씀드린 검단으로 네. 이전할 것이냐 그리고 뭐 계양도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전 타당성 네. 후보지에 그리고 네. 김포에 네. 이제 뭐 양촌, 양곡, 네. 뭐 신곡 뭐 어떤 네.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맞느냐 네. 그리고 노선을 그렇다면 어떻게 네. 구성을 해야 사업성이 가장 높을 것이냐 요걸 네. 가지고 이제 서울시와 네. 서울시 교통공사인가요? 그 지하철 네. 이제 하는 그 거기서 이제 용역을 좀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사전 타당성의 가장 큰 건 결국 비시값 사업성 네. 문제가 사업성. 가장 네. 기본이 되는 거고요. 네. 그걸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선 계획이라든지 정거장의 위치 이런 네. 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뭐 관건은 네. 이제 비시값 사업성이 얼마만큼 경제성이 높느냐가 뭐 주 관심사가 아닌가. 여기서부터는 좀 사실 조심스럽기도 한데 이제 노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던 그런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도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네. 우리가 좀 그냥 가볍게 얘기해 보자고요.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노선들, 요구되는 노선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걸 가볍게 이게 가볍게 주제가 아닌데요? 아니, 네. 잠깐만 이게 가볍게 얘기할 네. 수 있는 주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예. 얘기하는 게요? 아니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저희가 팩트를 저희가 뭐 이게 사실입니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당정협의 테이블에서 뭐 어떤 직간접적 형태라도 언급된 바가 있을 수도 있고 혹시 뭐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네. 주민들이 네. 자기 집에 가까운 쪽으로 그렇죠. 5호선이 연장되기를 바라는 네. 거죠. 네. 뭐 검단에서도 네. 자기 최대한 가까운 뭐 네. 완전역을 네. 등등등 해서 가까운데 그리고 네. 김포도 뭐 다 뭐 예. 양곡 뭐 예. 아니면 양촌 예. 뭐 신곡 다 입장이 틀린 거예요. 아니 아. 이게 기준은 사실 대광리에 올라간 노선이잖아요. 지금까지 네. 원래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네, 봐야죠. 네, 네, 네. 기본 노선은 대광리에 올라간 노선이고 이게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너무 김포를 대변하는 것 같네요. 제가 인천을 대변하겠습니다. 불과의 전기가 지지직 흐르는 것 같아요. 이제 김포 한강선이란 이름으로 올랐어요. 또 대광리 네. 계획에도 그렇죠. 네, 한강선으로도 올랐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는 뭐 워낙 다양한 노선들이 또 그렇죠. 나오고 있고 네. 또 뭐 이걸 제가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검단선이라는 네, 검단에서 검단선이라고 부르죠.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아니, 네. 김포를 대변한다면서 검단선 아니, 그런 요구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괜찮으시겠어요? 김포 한강선 네, 한강선 저는 이제 한강선을 한강선? 이야기했지만 네, 그러면 네. 저기 검단선 네. 예. 아, 일단 그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이 들어갔고 경제성 지금 유찰됐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든 들어가기 전까지는 됐다고 하면 뭐 모르죠. 아, 지금 긍정적이라고는 아, 보고 있는데 아니, 타당성 조사 영역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아니 일단 뭐 네. 용역 발주한 게 네. 뭐 유찰이 계속 될 수도 유찰될 수도 있고 뭐 모르는 예. 거겠습니까? 뭐 아니 유찰되기를 꼭 바라는 분들 이거 너무 위험한데요? 아니 사례 예 돼야 됩니다. 빨리 조사 결과가 나와서 아니 예, 주민들 저도 반드시 돼야 됩니다. 예 혹시 여기 계약을 연결해주시는 일단 아 왜 그러세요 지금 아마 지금 저희가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서울시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들어간다고 보도를 봤던 게 제가 연초로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네, 그렇죠.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던 국회의원들도 이제 그 정도 사실은 이제 같이 알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예.
이제 이게 시기적으로 아까 걱정을 아까 우리가 얘기를 한 것 같고, 아, 이 사실은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 자, 차량 기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어떤 내용인지 지금 잠깐 언급을 해봤고요. 네, 그 전에 제가 한마디 해도 안 될까요? 돼요? 얼마나? 아까 계약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원래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 지금 5호선 연장에 대해서 하나의 후보지로 인천 검단뿐만 아니라 인천 계양도 사실상 어느 정도 언급이 됐었거든요. 하지만은 그 지역 내 움직임은 뭐 이번 총선에서 뭐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뭐 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그 움직임은 좀 미미한 상태가 아닌가. 인천시가 공식적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낸 노선에는 계양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 역시 기자님 참 좋은 말씀이세요. 아니 후배 기자들이 이도영 소장님 말 한 번만 좀 끊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커터를 열심히 아니 커트한 걸 봤어요. 부탁을 하더라고요.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말 안 할래요. 이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로 좁혀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지금 언급하지 않았던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 네, 그렇죠. 예. 신정 차량 기준 사실 그동안은 언급이 안 됐던 건데 이렇게 새롭게 딱 등장. 갑자기 작년 12월에 등장한 거죠. 그럼 신정 차량 기준은 원정 홍대선 그걸 청라 2호선 연장하는 노선에 나왔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될 그러니까 될 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징조로 될 건 될 거겠죠.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고. 서울시는 알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빼고 싶은 그렇겠죠.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김포랑 인천은 어떻게든지 5호선 연장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인천이나 김포는 그 외에 또 어떤 기대를 또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상 거의 그게 다라고 사실은 볼 수 있죠. 뭐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할 때 얼마나 힘든지가 아침마다 출퇴근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뭐 교통 수단 인프라가 확충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검단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게 말이 신도시지 제대로 된 철도망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이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바로 5호선 연장에 대해서 목을 메고 있는 거죠. 그동안 사실 김포에서는 이제 GTX-D 이야기가 나오기 전엔 사실 서울과의 어떤 이동 이런 것들을 5호선에만 기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5호선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컸었죠. 그러다 이제 최근에 이제 GTX-D가 나오면서 GTX-D에 대한 기대도 이제 높아지긴 했지만 그 이전에는 5호선에 바라는 바가 상당히 컸었죠. 다른 얘기인데 대광의에서 뭐 최종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만약에 뭐 GTX-D 노선과 여기는 5호선 연장이 검단 신도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한강, 김포 신도시, 김포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은 뭐 그 두 지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겹경사 후재를 만든 거죠. 대박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렇게까지 되지 않게끔 뭐 대광이랑 뭐 국토부에서 조율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뭐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좋겠죠. 근데 이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 혹시 노선이 겹쳐서 우리한테 안 오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불안한 목소리들도 나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 주겠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죠. 이번에 좀 다행인 거는 이제 차량 기지라는 기피 혐오 시설을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야만 지하철역이 들어온다. 어느 정도 감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다른 경우에 비해서는 그냥 무조건 자기의 지하철 유치해달라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지가 있죠. 검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디다 받을지에 대해서는 그 현역 의원들과 그 지역 주민들 간의 합의점도 좀 도출이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차량기지 위치 자체도 우리는 여기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떻게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뭐 니네가 못 받겠으면 우리가 받겠다. 적극적으로 지금 검단의 주민들은 얘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는 어떨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과거에 홍철호 전 의원이 열성을 다해서 하긴 했는데 지금 또 낙선하고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김포에서는 이 차량 기지는 뭐 원래부터 김포시 입장은 차량 기지는 오케이였고 핵심이 이제 건폐장 문제여서 사실 눈길이 조금 달랐었어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기지 문제에 아예 딱 파고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위치도 정할 만큼 좀 이야기가 많이 진전이 된 것 같은데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건폐장을 받냐 안 받냐 이게 사실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제 홍철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BC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사업성을 위해서는
건폐장을 받는 게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또 내기도 할 만큼 예. 상당히 건폐장에 대한 이슈가 더 높았었던 게 좀 사실이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진전이 되면서 김포시에서도 아예 이제 손을 들고 환영한다 네. 이런 서울시의 결정에 정하영 김포시장 같은 경우에 손을 들고 환영을 한다 이 건폐장과 별개로 일단 5호선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무적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올해 안에 서울시와 이런 이야기들 좀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있었죠. 차량기지 우리가 이제 너무 그 일단 노선에 대한 이야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빼먹은 게 있는데 차량기지 아까 방금 얘기하신 대로 네. 해당 지역에 들어오는 걸 걱정하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지금 이제 김포는 기존에 그런 목소리들이 이미 있어 왔죠. 네, 네. 일부는 있었는데 사실 이제 김포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폐장에 대한 여론이 네.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건폐장에 좀 눈길이 많이 쏠려 있었고 차량 기지 정도까지는 네. 여론에서도 어느 정도는 5호선 유치를 전제로 여기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여기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이제 감안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였던 그런 거죠. 여론들이 있다. 네. 네. 제가 봐도 그렇게 네. 이게 지하철 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5호선이 연장되기 때문에 네. 반대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김포와 이제 인천시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한테 유리한 네. 노선으로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차량 기지를 기꺼이 우리가 뭐 차량 기지 두 군데 다 우리가 네. 다 해줄 테니까 우리 쪽으로 최대한 유리한 노선을 끌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 때문에 인터넷 네. 커뮤니티 상에서는 이제 검당과 이제 김포 주민들 간의 뭐 설왕설래, 예. 감정 싸움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물론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차량 기지만 오고 여기 안 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사실 예전 정치권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나왔던 이야기. 아니 나올 수가 있죠. 네. 어떻게든지 네. 최대한 노선을 빼다 보면은 네. 이게 억지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네. 이제 차량 기지를 만들어 놓고 네. 그냥 노선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런 반발이 생길 수가 있죠. 김포도 마찬가지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 말한 뭐 양촌, 양곡, 신곡 이런 네. 경우에 지금 다 오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끌기 최대한 끌기 위해서 네. 어떤 특정 지역은 아까 좀 우려의 목소리예요. 뭐 이게 뭐 현실 가능성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네. 차량 기지만 오고 여기 안 오는 일이 예. 발생하게 되면 그콽 주민들 가만히 있겠어요? 한번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차량 기지를 굉장히 현대화해서 좀 멋지게 좀 만들면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동근 의원실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최대한 차량 기지를 지화화하는 방안 예. 뭐 이런 방안들이랑 그리고 위치 자체도 산업단지의 예. 인근 그러니까 주거단지와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예.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예. 실제로 주민들 그 정도면 오케이. 예. 문제 없다. 그리고 혹시나 산업단지 인근에 지상화가 되더라도 노출이 되더라도 논의할 가치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 이런 네. 입장들을 밝히고 예.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네.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하고 아까 전에 정치권하고 어느 정도는 도출을 했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 위치가 그러면은 대강 그런 도심 네, 그 저 검단 쪽 보면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 오류 네. 쪽에 산업단지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유치를 하면 적합한 그러니까 노선도 맞출 수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한 노선도 네. 맞출 수 있고 사업성도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나는 저기 네. 지난번에 GTX 네. 디노선 할 때 네. 원인제역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 팬덤이 형성됐는데 이번에 또 저쪽 팬덤. 검단 측에서 또 팬덤이 또 형성될 수 있는 완전 이것은 네. 예, 공식적으로 의원실에서도 받은 얘기이기 때문에 예. 뭐 저 의원실을 통한 김현철 웃기자 피셜로 네. 예, 얘기를 하시기 바라고요. 아니 근데 바라고요. 안티도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니 지금 김포에서도 예전에 언급됐던 그런 차량기지 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양촌 예. 이제 예. 이런 쪽인데 이거는 사실 그 대광이에 이제 계획이 올라간 노선이 있잖아요. 그 네. 노선에 이제 끝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네. 부지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쪽은 사실 이제 도심가는 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그런 점이 좀 궁금해가지고 네, 도심은 아닙니다. 예. 네. 도심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거기 소음 분진 그리고 지금 예. 신정 차량기지에서 그런 쾌적한 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만들기 위해서 옮기는데 그거를 도심지 가까이에
그 차량 기지를 유치한다. 네. 그건 사실 네, 더구나 이게 통합 차량 기지이기 때문에 네. 이 정비하는 대수나 이런 것도 네. 일반 차량 네. 기지보다 훨씬 규모가 커질 네. 수밖에 없어서 네. 어떤 사업성 측면에서도 도심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부지 비용 그렇죠. 이런 비용도 네.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도심에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멋지게 차량 기지를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현대화라는 것이 꼭 멋지게 짓는다기보다는 최근에 어떤 그런 혐오 시설 네. 그러니까 뭐 쓰레기 집화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화화하는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이제 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량 기지도 지화화해볼 수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이번 있습니다. 그 신정이라든지 방화 차량 기지를 검단이나 뭐 김포로 이전할 때 지하로 짓겠다는 논의는 좀 나오지는 않지 않았었어요. 노선 자체는 지상이지만 차량 기지는 지하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얘기도 갑자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PC 값이 완전히 또 바뀌겠네요. 아, 그렇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네. 그런 얘기는 네. 노선의 지하화는 아닙니다. 그냥 희망상 네. 방향성 네. 정도 공부되는 그러니까 거죠. 과거에 그 이런 유럽의 유명한 그 어떤 역사 사진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네. 관광지로 차량 기지도 좀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각을 하고 멋있게 지으면. 일반적으로는 잘 먹히지 않는 생각인 것 같은데. 아, 예? 국토부 예, 장관으로. 알겠습니다. 자, 빨리 워워 하시고요. 경인 기사도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인 뉴스 기상도의 기사캐스터 김진재입니다. 지금부터 한 주간 이 경인 지역에서 일어난 작고 큰 이슈와 기사를 간추린 뉴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소식은 부천 뉴스입니다. 첫 소식부터 아주 맑음입니다. 부천시가 6월 1일부터 부천시청 옆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2층에 전국 최초로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재난기본소득 10만 원과 부천시가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급할 재난지원금 5만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요. 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록 외국인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은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그 외에 등록 외국인이며 등록 구분에 따라 지원 금액은 상이하다고 합니다. 2020년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등록돼 있는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의 경우 경기도 지원금 10만 원과 부천시 지원금 5만 원이 더해져 1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인천 뉴스입니다. 인천 소식은 대체로 맑음입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31일 택시기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국가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택시기사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조항을 인천 운수종사자 복장 규정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2일부터 인천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불편 민원이 접수되면 시는 운송사업자에 과징금 10만 원, 택시기사에는 과징금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시는 앞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김포뉴스입니다. 김포뉴스는 아주 맑음입니다. 김포시 상하수도 사업소는 지난 6월 1일부터 모니터에 실시간 수질 측정 결과를 표시하는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를 도입했습니다. 네,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상하수도 사업소 담당 부서를 비롯해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김포시청 민원실 등 총 4개소에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를 우선 도입하고요. 향후 호응도가 높을 시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는 음수기 내부에 설치된 수질 측정 장치에서 실시간으로 수질을 측정해서요. 탁도, 잔류염소, 수소 이온 농도, 미네랄 농도 등 4개 항목에 대한 측정 결과를 모니터에 표시해 수돗물 음용 시 수질을 직접 확인하고 안심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사캐스터 김진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지금 이야기 나눈 것을 또 정리할 시간이 왔는데, 예, 이름하여 오자정리. 네. 비장한 각오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제가 근래 자꾸 떨어져가지고요. 네. 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오늘 해보려고. 예. 제 기억에 나는 게 그 나 돌아갈래 또 돌아갈래 뭐 아, 그
그거 또 돌아가라고 안 했어. 나 돌아갈래라고 했는데 예. 그 나 한 마디 썼다가 그때 제가 엄청 예. 곤혹을 치렀어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신정 차량 기지. 자, 오늘 김현철 기자 앞에는 굉장히 아. 그 막 욱해는 뒤로 갈수록 신중해집니다. 아, 네. 네. 뭐 일부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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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케이 알았습니다. 우리 네. 오랜만에 나온 우리 김현철 기자의 오자 정리부터 듣겠습니다. 자, 신정 차량 기지 이전과 2호선 5호선 연장 오자 정리는 전 되는 거 맞아로 하겠습니다. 오. 네. 아까 그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될 걱정 네.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이야기할 그 네. 이야기 같아요. 네. 예. 설명을 그러니까 그 지금 들어볼까요? 아까 지금 네.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서울시의 사전 타당성이 계속 미뤄지고 있고 네. 그럼 지자체 간의 이 어떤 이 보이지 않는 이 싸움 이런 것 속에서 과연 정부와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주목이 되긴 하지만 이게 정말 실현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은 분명히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차분히 네. 이 안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되는 거 맞아? 이렇게. 약간 부정적 뉘앙스네요. 좀 되게 하기 위해서 갑자기 또 그렇게 또 그렇게 또 아니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네. 나서 아니 먼저 좀 해보시죠.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들어보시고. 요즘 제가 얘기하면은요 막 무조건 이렇게 막 옆에서 선입견해가지고 막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돌아앉으셔. 근데 제가 이 오늘의 토크를 돌아보면 아니, 가장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아니, 왜 부정적이냐고 하시면은 아니 왜 욱하세요. 아 갑자기 마지막으로 아 웃기다니까 아, 좋아요. 예. 네. 아, 자 우리 이세진 기자의 오자 정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오자 정리는 저는 약간 저는 긍정적 뉘앙스로 한번 가겠습니다. 네. 네. 안 되겠네. 예. 뭐로 가도 잘. 뭐로 가도 잘. 잘만 가라. 육자 정리로 뭐로 아니, 가도 뭐로 잘만. 가도 잘만 잘? 자 뭐로 가도 잘. 잘. 뭐로 되는 것도 되는 거 아유 맞아. 자 되는 것 맞아? 맞아. 자 뭐로 가도 잘. 결국에는 지금 잘 가란 얘기 가야 돼. 아, 설명이 좀 필요할까요? 아, 네, 설명해야죠. 설명 좀 받들어야죠. 네. 아, 예, 잘 가란 얘기 맞습니다. 아니, 예. 아니 저는 여기 아니고 여기 어떻게 하지 소장님의 네. 오자 정리에 네,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니, 아니. 그 말 한번 했다고 너무 이렇게 네. 어쨌든 저 당황해가지고 지금 계속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좀 이야기해 준 것 같고요. 자, 긍정적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도영 소장님이 단단히 준비한 오자 정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단단히 준비. 예. 어제부터 고민했다는. 자, 오자 정리는 이게 오늘 신정 차량 기지 또 이전과 요 5호선 연장이 있는데 서두가 또 길어져요. 길어져요. 예, 길어져요. 짧게 할게요. 예, 모두 같은 꿈. 아, 긍정적인 거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급선회했는데요. 우리가 좀 일단 서울에 들어갈까요? 아니 이거 뭐 내용도 안 물어봐요? 아 설명 먼저 해주시죠. 네. 일단 이 지금 네. 서울시 입장에서는 신정에 있는 해묵은 애물단지죠. 네. 차량 기지를 이전한다는 그런 서울시의 꿈. 네. 그리고 김포와 인천 검단에서는 5호선 연장에서 출퇴근 서울에 예. 있어서 새로운 교통망을 확충한다는 그런 예. 서로의 꿈들이 예. 예. 하나로 모아 이루어져가지고 네. 모두 같은 꿈이 꼭 이루어지길 하는 바람에서 모두 같은 꿈 모두 같은 꿈에다가 네. 웃기자님의 되는 거 맞아? 아 제가 마지막에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또 한 방에 맞는 분위기였겠는데 네, 네 제가 마지막에 예. 했으면 참 아 저는 좀 들으면서 과연 같을까? 네, 같은 꿈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은 했어요. 같은 꿈을 꿔도 그 중에 하나 서울시는 안터니를 빼는 건데. 거고 그렇죠. 이게 참 예. 이게 같은 지금, 꿈은 아닌 것 같다. 서로 다른 꿈을 네. 아 그렇죠. 네. 이거 회심의 역작이었는데 이거 분위기가 지금 괜히 우리 욱기자님을 건드리는 바람에 자 일단 알겠습니다. 되는 것 맞아. 뭐로 가도 잘. 자 모두 같은 꿈. 자 이거 계속 하시겠어요? 예 투표하겠습니다. 자 화살표 들고 자 오랜만에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아 2대 2 2대 2다 아 2대 2 자 되는 건 맞아 뭐로 가도 잘 앞으로 오자 코드 오자 정리 참가 예.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 일단은 뭐 그런 권리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네. 예. 자 나오시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되는 건 맞아 뭐로 가도 잘 이 이야기가 아마 지금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신정 차량 기지 이전과 2호선, 5호선에 관련된 이야기 해봤는데요. 아마 다음 달, 그 다음 달 또 진행되는 소식들이 들려오겠죠. 네. 또 취재 현장에서 또 귀한 정보를 담아주셔서 또 이 자리에서 진행되는 이야기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인 기자에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오늘 거의 뭐 난도 당한 기분이야. 지금.